잠시 마트 투어 해드릴까요? 마니랜드 마니 하이랜드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기만 해도 설레는 벌써부터 꽉꽉 찬 미니 브랜드 장난감 미니어처들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장난감 가게를 꾸며보겠습니다. 사실 이 미니 브랜드 미니토이즈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깠었던 시리즈예요. 근데 이번에 미니토이즈 시즌3랑 장난감 마트랑 요 컬렉터스 케이스까지 3종 세트로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이렇게 장난감 가게까지 채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니토이즈도 10개나 무려 뽑아볼 거고요. 설레는 이렇게 박스로 보내주셨죠. 컬렉터스 케이스도 언박싱 해보고 장난감 가게까지 깔 게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컬렉터스 케이스부터 언박싱을 해보고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이 컬렉터스 케이스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넣으면서 시작해볼게요. 짜란! 이 컬렉터스 케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다마고치 미니어처랑 프레젠트팩! 이거 제가 언박싱 했었던 거죠. 요거랑 펫츠 얼라이브 미니어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플레이도우 미니어처, 그리고 요거는 피제토이 ASMR 장난감이라 그래야 되나? 진짜 버튼이 눌리는 장난감의 미니어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 저번에 10개 오픈해봤을 때 이 정도만 다 채웠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예 여기에다가 제가 계속 채워볼까요? 이거를 과연 다 채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보자고! 이전에도 뽑았었던 거였는데 옛날이다 보니까 제가 까먹고서는 처음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억력의 한계다. 대신에 제가 좀 기억하는 저번에 언박싱 했었던 아이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은 장난감 가게까지 채워줘야 되니까. 돌아온 오렌지! 여러분이 오렌지 엄청 좋아해 주신다고. 오렌지!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키네틱 샌드! 제가 예전에 뽑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보물상자 모양만 뽑았던 것 같은데 보라색 성 모양의 키네틱 샌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선반이 이렇게 벌써 나오네요. 선반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조립해보겠습니다. 대박 사건! 엄청 인기 많았던 헬로키티! 오,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중복 나와야지만 오픈해드리는데 이건 제가 특별히 오픈해드릴게요, 여러분. 짜란! 뒤도 꽤나 리얼하고, 오, 이게 스피커였나요? 뒤에 스피커 점점점점 모양이 있어서 보니까 진짜 여기 스피커였어요. 대박 사건. 이거는요, 여러분, 무려 우리 컬렉터스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기 한가운데. 짜란! 너무 행복합니다. 헬로키티가 드디어 $20 돈다발이 들어가 있었고요. 우리 좀 오래됐으니까 카탈로그 다시 한번 봐볼까요? 트라 레어 중에서는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이 중에 4개를 갖고 싶기 때문에 제발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레인보우 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이거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고, 로즈골드 아이템, 우와, 헬로키티의 로즈골드 버전도 나오는데 안 나왔죠? 골드 아이템, 요거는 요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미니 패션 골드 버전 맞죠? 여기 있네. 미니 패션 골드 버전. 야광 아이템도 안 나왔었고요. 메탈릭 아이템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트 채우는 게 여기 있네요. 일반 아이템 중에서는 핑크색 조이콘이랑 요 하트 모양 팝잇이랑 요 디즈니 프린세스 머리 장난감이랑 블랙뷰티 나오고 앨리스도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다른 책들 나왔으면 좋겠고요. 키티 비즈 팔찌 세트 이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번에 키네틱 샌드 요 보물상자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핑크색 다마고치 버전도 갖고 싶어요. 비트코인 궁금했는데 이번에 나와주려나요? 이어서 야! 사커! 완전 지금 느낌 너무 좋습니다. 다마고치 핑크색 너무 귀엽잖아. 중복이 안 나왔지만 특별히 개봉식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이 미니 다마고치 너무 예쁘잖아요. 이 스프링클 핑크색에 뿌려져 있는 것 봐봐요. 진짜 디테일 대박임. 너무 귀여움. 뒤에 볼 체인은 프린트로 구현되어 있는 센스까지. 얘는요, 심지어 다마고치가 컬렉터스 케이스 양쪽에 들어갑니다. 컬렉터스 케이스 다 채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첫 번째 마지막 오렌지. 야! 파워레인저. 이거는 저번에도 나왔었던 애예요. 아직 하나밖에 안 깠다니. 벌써 배가 부른데. 오렌지! 야!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스피로그래프. 모양 자를 데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펜을 대고 그리면은 되게 예쁜 문양이 나오는 미술 장난감입니다. 이것도 저 궁금했는데 미니어처로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슬라임 나왔습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스폰지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탈! 차랑! $10 동과 플레이도우 닭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얘는 저번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차랑!
얘도 저번에 나와서 얘는 심지어 제가 에어도 뽑았던 것 같은데 트위스티 패츠 짜란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장난감 브이텍 이거 저 프랑스에서도 봤었거든요 이게 노래방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장난감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노래방 마이크 장난감 꽤 있죠 그래도 자 세 번째 곡 가보겠습니다 오렌지 차 어드벤처 비긴스 던전 앤 드래곤 이 던전 앤 드래곤이 되게 유명한 TCG거든요 그거의 보드게임 버전인 것 같아요 차라 오 트랜스포머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심지어 옵티머스 프라임이에요 얘도 중복 나오면 오픈식 해봐야겠죠 얘는 아쉽게도 이렇게 지금 뒤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10달러 돈도 나왔습니다 이야 오 이게 뭐죠? 동물 로봇 장난감인가 봅니다 뭐 애니메이션일까요? 아니면 장난감 브랜드일까요? 이것도 어쨌든 처음 나온 거였고요 다음 차란 우와 이게 뭐야? 올비즈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개구리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안쪽에 오돌토돌하게 진짜 개구리알 올비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냥 플라스틱 파츠입니다 그래도 너무 신기하네 올비즈 심지어 여러분 이거 컬렉터스 케이스에 들어가네 뽑기 잘 된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마지막 이야 우와 여러분 다마꼬치 요 가챠 파우치 써야지 오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승전 가챠 파우치 다음 가보겠습니다 오렌지 오픈 스피로그라프 중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자 아니라서 아무것도 없겠지만 아 역시 오픈 마이크 아 슬슬 이제 중복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오늘은 중복이 많은 게 리얼한 장난감 가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좋아 쇼핑 카트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한 번에 다음 야 우와 너무 예쁜데요? 미니 파비 나비가 나왔습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무려 100달러 돈다발이 나왔어요 마지막은 여러분 얘 나왔습니다 더 리틀 펫샵 이거는 여기에도 이미 제가 저번에 뽑았었거든요 중복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픈식 해볼까요? 궁금해 하시겠지? 여기 안에는 마치 뭔가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빈통이었고요 떼주면 뒤통수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오렌지 첫 번째 가보자구 플레이도우와 1달러 뭉치가 나왔어요 짜란 저번에 뽑았었던 마이리틀 포니 핑크색 버전입니다 도색이 잘 된 미니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가챠 파우치 스 아, 우리 트위스티 패츠 짜란 썩테오라고 축구 보드게임인가봐요 마지막 짜란 우와 이건 뭐지? 2000년대 사진만 보면 뭔가 DDR 관련된 것 같은데 펌프 이런 거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오렌지 첫 번째 가보자구 오 대박 오늘 다마고치 풍년이에요 짜란 오 오비즈 여러분의 신나는 오픈 타임 조심히 벗겨서 요거가 오픈이 될까요? 아 얘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가위로 부셨습니다 짜란 이렇게 오돌토돌한 파츠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 세 에브리띵 박스 이게 뭐예요? 보드게임류 같아요 근데 이거 궁금하다 뭐가 이렇게 베이글 박스처럼 생겼죠? 힙스터스러운 보드게임 장난감인 것 같은데 실제 게임이 엄청나게 궁금해지네요 에브리띵 박스 어플 던전 앤 드래곤 마지막 뿅 트랜스포머 랜디가 좋아하는 개봉식 앞이 그냥 뚫려있어 냅다 빼야 오 바로 빼줬어 옵티머스 프라임 미니어처입니다 얘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타고 다니는 제트기인가요?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뒷면은 되어있다 10달러까지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4개나 남아있어요 오렌지 오픈 헬로키티 이거 중복 저번에 나왔었나요? 중복이라서 제가 오픈했었나요? 아 왠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보여드리죠 왠지 헬로키티는 여러분이 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오 도색 이거 완전 완 완벽한데요? 너무 귀엽다 키링 같은 걸로 만들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싸 1달러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오픈 앵그리버드 얘 저번에 나왔었나요? 앵그리버드가 진짜 한국에서도 그때 엄청 핫했는데 요즘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픈 블룸블룸 이거는 저번에도 개봉식까지 했었죠 다음 셋 The Game of Life 인생 보드게임이라고 합니다 안녕 카드기 나왔어요 이거 카드기는 저번에도 나왔었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기 뚝딱 여덟 번째 가보겠습니다 오렌지 제발 레어 이야 아 던전 앤 드래곤 날 너무 사랑하는군 세 날 사랑하는군 이야 애니멀 그리고 오늘 되게 처음 보는 것들이 중복이 나오네요 이게 다 장난감 가게를 꾸미라는 큰 그림
네 번째! 와, 이건 또 처음 보는 거예요. 구간 특촬물 같죠? 봉 같은 파츠가 패키징 안에 들어가 있네요. 짜란! 아니! 어, 뭐야! 닭인 줄 알았어! 너무 웃기게 생긴 연보라 조랑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아주 이빨이 인상적이네요. 1달러 돈다발도 나오고 아홉 번째 가보겠습니다. 오렌지! 어필! 카트! 카트! 또 이따가 조립해 올게요. 어필! 오, 여러분! 블룸의 큰 버전인데 이거는 저 처음 뽑았어요. 이거는 중복 안 나왔어도 살짝 빼볼까요? 짝만! 오! 양각이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인형이 나오고 안쪽은 미니 폴리포켓처럼 꾸밀 수 있는 그런 시리즈였나봐요. 오, 이런 시리즈가 있었구나. 신기하구만. 새 축구 게임 하나가 더 나왔고요. 차란! 리틀팻 요것도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마지막 차란! 오, 대박 여러분! 아, 이거 근데 디즈니 프린세스는 아니고 공주님 머리 꾸미기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두 상이 엄청 크게 있어서 이 머리를 막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거든요. 오, 이거 갖고 싶었는데 나왔어요. 대박 사건.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오렌지! 과연 마지막은 어떤 아이들이 나와줄런지. 던전앤 드래곤이 날 진짜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새! 아까 전에 오픈 안 했어도 중복 나와서 개봉식을 할 수 있었네요. 타임! 차란! 얘도 날 너무 좋아하는데? 탈! 차란! 아주 풍부한 장난감 가게가 되겠군요. 뒤로 갈수록 어쩔 수 없어. 이미 이 시리즈는 제가 언박싱을 꽤 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벌써 한 20개 깐 거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 차란! 옵티머스 프라임을 마지막으로 10개 랜덤 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요 골드 키네틱 샌드 대신에 요 퍼플 키네틱 샌드 이렇게 넣어주고 뭔가 근데 여러분 더 뽑고 싶지 않습니까? 이 컬렉터 케이스의 마력.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토이샵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엔 심지어 미니어처도 27개나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토이 시리즈 3의 미니어처가 아니라 그 전 시리즈의 미니어처들이 여기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에는 플레이도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빼놓을게요. 레이더! 짠! 조립해왔습니다. 그래도 셋 다 다른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장난감 가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우, 엄청난 조립봉지. 와우, 조립할 게 매우 많아 보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포함된 미니어처 장난감은 원 시리즈에서 나오는 미니어처 장난감들인가봐요. 큰 것부터 언박싱 해볼게요. 큰 거가 바닥이지 않을까요? 역시 바닥부터 조립해야지. 장난감이 깨알같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도 닌자 터틀. 처음 보는 장난감이 나왔네요. 여기는 편의점보다 어떤 위치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티커들도 한 번에 다 떼볼까요? 이번에 여러분 장난감 뽑기 기계가 있나봐요. 토이 서프라이즈 가챠들 있는 것 봐. 입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가 입구가 될 예정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화려한 장난감 스토어 입구. 짜란. 이걸 붙이고. 와, 진짜 넓다. 마트 수준 아닌가요? 첫 번째 뽑기 기계. 손잡이까지 구현되어 있어요. 미니 브랜즈. 대왕 뽑기. 리얼하게 연명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대박이다. 요런 선반들은 제가 뿅 하고 만들어 오겠습니다. 뿅!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처음 본 타원형으로 된 진열대가 두 개가 나왔고요. 이 진열대 뒤에는 이렇게 요런 일반 선반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홈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딱 안 움직이게 끼울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만약에 연결했을 때도 같이 이렇게 홈이 끼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홈이 되어 있었고요. 일반적인 진열대는 4개가 이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거가 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위에 이렇게 찝어서 전시를 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를 요렇게 두 개를 줍니다. 근데 참고로 요 기본 세트에는 요렇게 큰 것들이 네 개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타원형에다가 옆에 이렇게 끼워서 활용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이런 식으로 이 가챠 박스에서 여러 가지 렉이 더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들어가 있는 간판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쇼핑 카트랑 아까 전에도 뽑았었던 장바구니형 카트 그리고 돌돌돌 해가지고 뽑는 미니 브랜드 가챠 뽑기 요거
것도 설치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긴 계산대를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집기류였고요. 그리고 아까 요 랜덤 장난감이랑 똑같이 슬라임 박스랑 아 우와 러그레츠 이건 도색이 엄청 괜찮은데요? 헉, 대박! 아기 상어!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기 상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뽑았었던 요거랑 요거 요 옆에 요 길게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요 진열장은 저번에도 하나 뽑았었어요. 네 개를 이렇게 완성시켜주겠습니다. 이 위에는 요걸로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안 움직이게. 깔끔 싸죠? 얘네들도 제가 이번이랑 저번에 뽑은 거예요. 이벤트 진열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곰돌이 스티커들이 붙이는 데가 없어서 뭐지 했는데 요 가차에서 뽑은 요 아이는 기본 세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요 스티커들은 여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차에서 나온 진열대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오 여러분 나름 깨알같이 바닥 쪽에 구멍이 있어서 얘를 딱 해봤는데 오 완전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완전 퍼펙트 하잖아. 그럼 우리 신나게 아까 전에 뽑은 가차들이랑 혹시나 부족하면 저번에 열심히 뽑아둔 다른 미니 장난감들까지 신나는 장난감 가게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제일 작은 장난감 가게 완성입니다. 마트 투어 해드릴까요? 여기 정문으로 잘 들어와 주시겠어요? 같이 쇼핑을 시작해볼게요. 마트를 끌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너는 블룸 시리즈부터 최근에 유행했었던 파비까지 이쪽으로 오시면은 피규어 존입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피규어 존부터 좀 인형류라고 보시면 되죠. 옆쪽은 유아들이 많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들이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바로 뒤로 오시죠. 슬라임, 찰흙, 색연필 같은 촉감놀이 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이 전자기기 장난감 존. 여기에 제 최애 단마고치류도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너 중 하나입니다. 염렉은 영웅 히어로물 같은 장난감들이 많이 판매 중인데요. 닌자터틀, 파워레인저,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와 스파이더 그웬 이런 히어로 장난감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옆면 보실게요. 로봇류 장난감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뱀도 사실은 여러분 로봇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장난감 코너도 볼게요. 이쪽은요 여러분 보드게임 존이에요. 다양한 보드게임이 약간 좀 랜덤으로 쌓여있고요. 뒤에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디즈니 베이비돌 시리즈들을 이렇게 해놨답니다. 바로 요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여러분 요런 가차 머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엽죠? 요런 이벤트 매대에는 토르의 망치가 여기 있고요. 토이스토리 알린 인형이 있답니다. 자 저쪽 이벤트 매대에는요 디즈니 프린세스 인형들과 밑에는 헬로키티 그리고 토이스토리 말 인형과 미키마우스 캐리어까지 요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카드 결제를 하는 줄이고 이쪽은 현금 결제를 하는 줄이라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께 거스름돈을 드릴 수 있도록 돈다발을 이렇게 금고에 넣어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띡 하고 구매가 끝났으면 쇼핑백에 넣어서 드립니다. 요렇게 마니의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장난감 가게 투어를 해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은 미니어처로 나만의 장난감 코너를 꾸려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만족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열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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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나름 매대에 잘 맞게 맞춰서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재밌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미니 토이 가차와 이 컬렉터 케이스와 이 장난감 마트까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영상 설명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랜디! 아 여러분 요 상자에 요 황금 스폰지밥도 들어가 있답니다.